네, 안녕하세요. 팀 프로젝트 S 팀장 이정수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될 동작은 그 게이너. 한국에서는 하우스턴이라고 불리는 동작을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동작은 굉장히 간단한데도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려운 점은 뭐 희한한 각도로 돌아가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배우기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쉽게 이 동작을 습득하실 수 있어요. 자, 처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스텝이에요. 스텝. 지금 본인이 바라보시는 방향보다 약 45도에서 혹은 더 깊게 90도까지 지금 왼발, 저는 오른발을 차기 때문에 왼발을 깊숙이 디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왼발이 깊숙이 디뎌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오른다리가 높게 차올리면서 처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자, 오른다리를 차면서 제자리.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다리가 높게 차지면서 제자리. 이 동작 되시면 뭐 거의 다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 동작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점프를 가미할 거예요. 자, 오른발 놓고 왼발 깊숙이 뒤진 다음에 오른발 높게 들면서 똑같이 하면서 왼발로 점프 살짝. 빵! 됐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 딛고 왼발을 깊숙이 자기 몸 90도 가량 뒤지면서 오른발 높게 차시면서 점프! 네, 됐죠? 그 다음, 여기까지 아니 하우스턴이라고 할 수 없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왼쪽 어깨를 바닥 방향으로 몸이 최대한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회전은 굉장히 쉬워져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어려워 보시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딛고 왼발 90도가량 꺾어주신 다음에 오른발 돌리면서 왼쪽 어깨를 땅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동작은 아직은 하우스턴 같지 않다고요? 여기서 점프만 살짝 똑같이 해서 점프만 살짝 돌면 하우스턴 게이너 완성입니다. 네, 처음 시간에는 하우스턴 즉 게이너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네, 한번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그 기술을 튜토리얼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